쿠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 관리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구체적인 보도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하면서 관계기관 합동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불안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상기 신도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책 방향 자체가 맞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충분한 공급들에 대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외로도 3080 플러스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았었을 때 결코 부족한 수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이후에는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충분한데 도대체 가격은 왜 올라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수요를 놓쳤다. 수요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워낙 큰 부분들이 좀 강하다. 국민 여러분들도 진정하고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패닉바잉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되풀이 그리고 불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편법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뭔가 레퍼토리가 어서 많이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호가, 자전거래, 일부 하락 유튜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정부 부처에서 말하는 게 이게 맞는가 싶긴 하거든요. 송구스럽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명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들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용 정점을 찍는 내용 자체가 여기 있는데 주택 가격이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 그리고 주요 관련 지표,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 기관들 집값 너무 많이 비싸니까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건 뭐 대책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어야 됐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참여하셨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님께서도 오셨죠.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청장까지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경찰청장까지 와가지고 이거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건가요? 너네 부동산 잘못 사면 이거 너 잘못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그냥 지금 집값 높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네들 조심해야 돼. 마치 협박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도 부동산 경기 전망을 할 때 단순히 집값이 올라간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고요. 각각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은 이렇고 이러한 규제 영향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를 내놓았었죠. 지금까지 틀린 적 없이 다 맞춰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어떤 걸 놓치고 있을까요? 제가 항상 경기 전망할 때마다 말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부한 유동성 속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선호되고 있다. 단순히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됐습니다. 조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558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같긴 한데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도별 국가 예상 규모를 보시면 합니다. 2009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200조 대 초반이었거든요. 2009년도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도 200조 대 초반이었었는데 경기가 하도 안 좋아지니까 정부 예산들을 쭉 올려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 뭐라고 했나요?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으로 생색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지만 막상 집권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2017년도 이후로 집권을 했는데 그냥 정부 예산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것도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500조 대도 돌파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추경도 정부 예산한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추경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고요. 아니 단위 자체가 2020년도 3차 추경은 35조, 그리고 가장 최근 2021년도 2차 추경은 34조 9천억 원. 이제는 단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감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양적 완화, 퀀티티티브 이징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는 것이죠. M2를 확인해 보았었을 때 지금 화폐량 어떤가요? 아, 2000년도랑 비교했었을 때 그냥 통화 자체가 거의 400% 가까이 늘어났죠. 내가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치와 10년 전에 10억의 가치와 20년 전 10억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으로 투자해야겠다, 실물 자산으로 가야겠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은 계속 그대로인데 집값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집값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비정상으로 만든 원인을 일단 알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통장에 10억 있고 20억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밖에 안 되냐면 지금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 또 떼고 남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고 세금은 계속적으로 걷어가고 있고 내 현금 가치를 지키자가 가장 1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이거 20억짜리 30억짜리 사가지고 떼돈 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SF파킹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냥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5억 올라간다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남나요? 세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게 남는 건 없어도 그냥 내 자산 가치를 지키자 이게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취득세율 장난 아니고요, 종부세율 장난 아니고요,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죠.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자.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청와대에서 한 채만 남겨놓으라 하니까 어떻게 남겨놓을까요? 지방을 팔고 강남 부동산을 사수한다든지 그분들도 솔직히 똘똘한 한 채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신 거죠.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장 본인 집부터 팔아야 되는데 언행 불일치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그렇게 주목할 거 없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현재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입니다.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입니다. 2017년도 5월달부터 2021년도 6월달까지 상승률을 한번 보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누적해서 올라간 지역들 결국 똘똘한 한 채 서울, 수도권, 대대광 중심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핵심적으로는 중심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한 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인정합니다. 이거 집값 거품 맞고요. 근데 이 거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 3년 동안은 떨어질 요인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그냥 공급량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바닥을 기다 보니까 솔직히 이럴 때 떨어지기가 어렵고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서 통화를 회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떨어진다라고 말했었던 전문가분들 다 뭐하고 계신가요? 본인 집은 다 팔았을까요?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요? 한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은 국회의원들이 강남 집들을 너도나도 다 팔 때, 높으신 분들이 정작 본인 집은 안 팔면서 남들 보고 팔아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대책을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 변명인가? 국민들이 걱정돼서 내 집 마련하지 말아라,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거기 계시던 분들부터 집 다 처분하고서 말하는 게 말의 무게가 보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